음식점에서 불이 나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오늘 새벽 2시 반쯤 정읍 칠보면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건물 100제곱미터 일부와 냉장고 등을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된 가운데 소방 추산 9,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